저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자동차 관련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고 현재 직장을 영원히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에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건물화재, 산불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컴퓨터 검색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찾아보았고 최종 결심을 하게 되어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한 번에 패스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너무 좋아 행복합니다.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는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기술사님의 인강을 차근차근 들었고 복습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사항을 많이 물어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의를 계속 듣고 복습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두 기술사님께서 중요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직접 실물도 보여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 암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 두 기술사님이 외우고 가야 한다는 것은 꼭 복습을 통해서 외웠고 특히 시험 3일 전에는 또 한번 중요하다고 기출에 많이 나온 문제라고 표시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외웠습니다. 저는 기술사님의 인강을 꾸준히 듣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다시 복습을 통해 나의 것으로 만든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김상현 기술사님은 모든 문제를 푸시는데 역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방전기 일반 문제에 대하여 너무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부분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김상현 기술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이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영순위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김상현 기술사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의 끝은 조금 명료하지 않지만 그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출신이 경상도가 아니신지 3개월에 걸친 인강의를 들으면서 지루하거나 졸리거나 하지 않고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시원시원한 강의에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성현 기술사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합격하겠다는 의지와 배울 학과의 만남의 인연, 이 두 조건만 연결된다면 소방설비기사 합격은 당연합니다. 꾸준하게 김상현, 김대강 두 기술사님의 강의를 듣는다면 다음 회차에 꼭 합격하실 겁니다. 배울 학과 꼭 같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